자, 2차 방정식 근의 위치입니다. 근의 위치도 조금 암기성이 필요한 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어차피 근의 위치라는 건 이거야. 봐봐. 판별식을 써야 되냐? 그리고 그 경계선의 함수값의 부호는 뭐냐니까 숫자 집어넣었을 때 어떤 숫자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부호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자, 그리고 축의 위치는 어디냐? 이거는 2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 알죠? 맞죠? 마이너스 a분의 b. 뭐 또는 그냥 꼭좀 찾아서 풀면 되잖아, 맞지? 그거. 자, 요거 세 개 가지고 푸는데 봐봐, 내용상 별로 어려운 게 아닌 게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면 봐봐, 근이라는 거는 x축과 만나고 있는 부분이야. 혹시 다 쳐다보면 기분이 좋아. 자,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 맞니? 이게 근이죠, 근. 맞지? 두 근이 어떠한 p보다 크다니까 여기 나오는 이 근과 여기 나오는 이 근이 있을 때 p라는 거는 이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두 근이 전부 다 p보다 크니까. 그래프상으로, 맞죠? 그 다음, 얘도 봐.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니까, 알파, 베타는 p라는 놈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겠지, 둘 다. 두 근이 모두 작다니까. 얘는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두 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다. 이 말은. 맞죠?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실제로. 두 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다는 말은 p와 q, 안에 두 근이 있어야 돼. 맞죠? 자, 이거를 이제 식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잘 봐. 쌤, 일단 두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왜냐? 얘는 중근일 수도 있기 때문에 0보다 같아. 같아도 된다는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 문제에서 만약에 서로 다른 두 근이 P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0보다 크다만 써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그냥 두 근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중근인지 진짜 떨어져 있는 근인지 모르잖아. 맞죠? 그래서 그냥 두 근이 P보다 크다 하면 서로 다른 두 근일 수도 있고 같은 근일 수도 있기 때문에 판별식이가 0보다 크다와 0일 수도 있다를 같이 적어주는 거고,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P보다 큽니다 하면 판별식은 0보다 크다로만 정리해야 돼요. 됐지? 그 다음에 생각해봐. P값을 그냥 그래프 봐봐. 쌤 1번만 보여줄게. 1번.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지금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근데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대. 그럼 p가 여기 있겠죠. 맞지? 그러면 어떠한 2차 함수식에 p 집어넣으면 나오는 y값이 음수야, 양수야? 양수겠죠. 위에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대입하는 값. 그때 p를 집어넣으면 양수가 나온다. 세 번째, 축의 방식이죠. 맞지? 축의 방식은 당연히 어디 있어요? 이 그래프의 축의 방식은 여기 있잖아. 맞지? 요 값은 당연히 p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크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 축의 방식도 p보다 크다. 축이 크다. 자, 지금 뭐 말했어? 내가 세 가지 알아야 된다 했다. 맞지? 첫 번째 뭐? 판별식. 두 번째, p의 값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 값이 있는 거야. 세 번째. 세 번째. 그건 뭔데? 세 번째는? 세 번째 뭐였어요, 쌤? 금방 했을 때. 축이죠, 축. 축도 어떻게 돼야 돼? P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P가 여기 있어요. P가 여기 있어. 그러면, 두 근이 모두 P보다 왼쪽에 있다, 작다는 전제 조건 안에서 풀 때, 판별식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 했죠? 맞지? 서로 다른 두 근이라면 0보다 크다만 제가 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축은요. 이거 축이죠, 축. 축의 방식은요, 무조건 P보다 왼쪽에 있겠죠? 이게 축이니까 P보다 왼쪽에 있잖아. 맞니? 세 번째. 또, 쌤 순서로 바뀌었네요. P를 대입한 값은 뭐가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되죠? FP는 양수가 돼야 된다. 이거 세 개가 나오는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럼 얘는요? 얘는? 얘는요, 안 써봐도 돼요. 안 써봐도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려드린 거 봐봐. 지난번에 선생님 여러 가지 방식을 한번 해봤는데 얘는 쓸 이유가 없어. 3번만 좀 조심해. 3번은요 굳이 3개 할 이유가 없어.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는 쓸 이유가 없어. 자, 왜 쓸 이유가 없냐? 잘 보세요. 첫 번째 거는요 두 근 사이에 존재한다며. 그럼 무조건 해가 몇 개인데? 서로 다른 두 개잖아. 맞지? 판별식에 대한 조건을 쓸 필요가 없어요. 풀어보면 알아. 풀어보면 요거는 쌤 숫자 갖고 나오면 한번 봐줄게요. 풀어보면 얘는 쓸 필요가 없는 거고요. 얘는 축은요 몰라서 안 쓰는 겁니다. 다시 지난번 여러 가지 방식 할 때도 내가 이런 설명 한번 한 게 있어요. 얘는 필요가 없고
얘가 몰라서 못 쓰는 거야. 왜? 봐봐. 이렇게 있어요. 두 분 사이에 P가 있대. 그럼 축이 여기 있죠. 그럼 P는 축보다 왼쪽에 있지. 근데 두 분 사이에 P가 있다면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죠. 맞죠? 그때는 축이 오른쪽 축보다 크잖아, 얘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몰라서 안 적는 것 뿐이야. 얘는 애초에 할 필요가 없어. 무조건 할 필요가 없어. 알겠니? 문제에서 만약에 언급을 했다. 그때 그 P가 축보다는 오른쪽에 있을 때라고 언급했으면 이 조건도 풀어야 돼. 다시 1번, 2번, 3번 있다 맞지? 일반적으로는 전부 다 뭐해라? 세 개 다 구해야 돼. 알겠니? 알겠어요. 첫 번째는 판별식, 두 번째는 식의 대입한 값, 세 번째는 축의 값, 축의 위치. 근데 세 번, 여기 두 분 사이에 있는 경우만 하나만 풀면 돼. 대입. 알겠어요? 알겠어? 자, 근데 문제 조건에 따라서 추가로 늘어날 수는 있다. 뭐가? 얘가. 얘는 문제 조건이 어떻게 바뀌어도 두 번 사이에 P가 있다 나왔을 때는 1번은 절대 쓸 일이 없어요. 판별식을. 무조건 양수 나옵니다. 알겠어요? 자, 일단은 정리 이렇게 됐다. 문제 한번 봐야 되겠죠. 중간에 좀 끊기겠지만 문제 한번 봅시다. 왜? 자, 두 분이 모두 P보다 크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두 근이라며 2차 방식이 두 근이 서로 다른지 같은지 언급 안 했다 맞지? 서로 다르다고 가정합시다. 일반적으로 내가. 그러면 X축이 여기 있어. 그럼 이게 두 근이죠? 맞니? 두 근이죠? 이해했습니까? 자, 여기서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 그럼 1의 위치는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되죠? 그래야 알파 베타가 둘 다 1보다 크니까. 그럼 1이 여기 있다 치자. 됐어요? 그럼 내가 풀 수 있는 거 세 가지 있다 했다 맞지? 첫 번째 뭐였어? 판별식 됐나? 판별식 D 어떻게 돼야 돼? 판별식 D는 4분의 D 씁시다. 앞에 짝수 나왔네 일부러. 맞죠? 판별식 4분의 D 쓰면 어떻게 돼? B' 제곱 마이너스 A C죠. A는 1이니까 그냥 얘는 4A-4. 이놈이요? 뭐가 돼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맞아요. 정리 좀 이따 하고 두 번째 뭐하라 했어요? 1을 집어넣은 값이 뭐가 나와야 돼? 여기 1 집어넣으면 뭔지 몰라도 이 점은 1, 양수요라고 얘기하잖아. 맞지? 그럼 여기 1 집어넣으면 무조건 뭐가 됩니까? 양수 돼야 되죠. 이 식이 만족하려면. 자, 그러면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F1 1 집어넣으면 1-2a 플러스 4a-3이 양수가 돼야 돼요. 세 번째 축이라고 했죠 내가? 맞죠?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버리면 a의 x 플러스 a분의 b의 제곱 플러스 뭐 이러나거든. 꼭 지금 찾을 수 있죠 원래. 자, 그거 이용해서 풀면 이거 2, 마이너스 2a입니다. 완전제곱식으로 풀면 마이너스 2a분의 b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그냥 이 완전제곱식 만들어도 되고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2a분의 b로 봐도 돼 맞지? 여기서는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 곱하기 1분의 b는 마이너스 2a잖아. a 나오죠. a 맞아요. a 나오죠. 그래서 아, 축 축의 기준하는 a 값이 어떻게 돼야 된다. 축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나? 맞죠? 축은 1보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1보다 커야 돼요. 자, 이거 세 개 이제 갖다 정리하면 됩니다. 자, 당연히 정리할 때 2차 부조식 나오죠. 정리하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죠? 맞니?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인수분해 되지?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내 카드 까. 자, a는 3보다 크거나 같죠? 됐나? 틀렸나? 틀렸나? 뭐? A-1. 아, 미안. 얘 카드 결제가 와가지고 쌤이 또 순간 당황했네 이거. 미안. A는
1보다 작거나 많고 A는 3보다 크거나 많다. 맞죠? 맞니? 두 번째. 괜찮아. 42,400원. 이것도 마치 3,000원 할인받았는 것 같아. 45,400원. 비싼 건 누가 먹었지? 참고로 내 거는 1,800원짜리다. 자, 봅니다. 얘는 EA가 요거 둘 붙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2. 넘어가면 2. A는 1보다 크죠? 맞아요. 세 번째. 똑같네. 맞아요. 그러면 연립하면 되지. 왜냐하면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지? 셋 다 정리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A는 1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A는 1보다 크다. 맞죠? 그럼 공통부분은 이 부분밖에 안 되죠. 맞아요. 공통부분은 이 부분밖에 안 된다. 맞지? 이해됩니까? 그럼 답은 어떻게 돼야 돼? A는? 답은 어떻게 돼야 돼?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버리겠죠? 맞지? 이거 갖고 이쪽으로 갖고 와. 버려. 이거 영어쌤 내꺼. 물건을 빼라. 자, 꺼져. 자, 봅니다. 얘는 자바치. 누구니? 자바치. 뒤에 좀 전경성 지금. 아무것도 없어. 자몽헤이드. 와, 이거 너무 가고 있는데. 편집해야 돼? 내가 딴 거는 편집 안 해도 되는데, 맞지? 금방, 왜 거둥거고 내가 꺼졌겠거든. 이거는, 라떼. 뒤에 좀 줘라. 또 라떼. 보셔라. 나 홍차. 뒤에 줘. 다 받았나? 그거 줘. 어? 달라. 뭐라고? 바닐라라떼 커피인데. 아, 진짜? 바닐라라떼는 바닐라 시럽이 들어간 거야. 아, 바닐라라떼는 따로 안 먹었구나. 바닐라라떼는 라떼에 바닐라 시럽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달달한 게 들어간 거야. 안 먹고 싶어? 이거 줄까? 이 김병우 쌤 건데. 그거 김병우 쌤 주면 되잖아. 어? 괜찮니? 힘도 좀 됐네. 10만 뱉으면 돼. 맛있어. 네네. 자, 2교시 끝나고 3교시 연속. 자, 이어서 두 분이 모두 K보다 작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판별식과 대입함과 맞죠? P값을 대입했을 때 그리고 축의 위치에 따라서 세 가지만 봐주면 된다 했어. 자, 그러면 똑같이 봅니다. 얘도 똑같이 만듭니다. 그래프 한번 보고 합시다. 얘도 2차 함수의 양수니까 이렇게 만들어지죠. 두 근이라 했는데 D가 0인지 0보다 큰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12근이 중근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중근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두 근을 그냥 알파벳으로 합니다. 이거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리고 얘 두 근이 모두 뭐보다 작대요? 1보다 작대요. 맞니?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뭐 써야 된다? 판별식 써야 된다. 맞지? 맞아요. 그럼 판별식 씁시다. 자, 판별식 D는 어떻게 돼요? B제곱 마이너스 4x 쓰면 9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5m입니까? 맞니?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이해돼요? 자, 이거 정리하면요. 9 마이너스 40m입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아, m은 40분의 9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됐니? 두 번째, 뭐 쓰면 돼요? 두 번째, 뭐 써야 돼요? 대입한 값이죠? 여기에 p값을 이렇게 대입해버리니까 여기 요점 좌표 f1이죠, f1. f1 값은 항상 뭐다?
위에 있잖아 지금. 맞죠? 양수라 할 말이죠.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3 더하기 5m 자체가 0보다 크다 이 말이죠. 그럼 넘어가면 5m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자, 크니까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되는 거죠. 세 번째, 축 찾아야 된다 맞지? 자, 축의 방식, 축은요 마이너스 2분의 b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지금? 맞니? 아니겠으면 그냥 꼭 좀 찾아서 정리하셔도 돼요. 자, 마이너스 4분의 3 이게 축이죠. 자, 축 자체가 뭐보다? 축이 여기 있잖아. 맞니? 축이 여기 있으니까 축 자체가 뭐보다? 1보다 작아야 되죠. 얘는 당연한 말이니까 신경 쓰지 맙시다. 그러면 1번과 2번만 정리하면 되고, 아, m값은요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는데요 40분의 9보다는 뭐 해야 돼요?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를 이식을 만족하는 우리의 답이 나온다 이 말이죠. 됐어요? 내용 자체 쉽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계산력 파트, 계산을 요하는 파트는 좀 귀찮아서 쉬는 거고요, 이해 파트는 이해가 안 돼서 쉬는 거거든. 근데 이건 내용은 잠깐 약간의 이제 암기성이 필요하죠. 약간의 암기만 필요하다면, 그것만 된다면 문제 푸는데 금방 풀려요. 계산 파트는 하기 싫은 거잖아, 귀찮고. 맞지? 근데 이해 파트는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랑 못해서 못 푸는 거랑 다르다 맞지? 그래서 계산 파트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해 파트는 당연히 뭐 안 되면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계속 해야 되죠. 자, 5번에 봐봐. 2차 방식이 있는데 두근 사이에 1이 있대요. 자, 아까 내가 유일하게 딴 거 안 구해야 된다, 첫 번째 거는 구할 필요가 없고 두 번째 거는 구해야 되고 세 번째 거는 몰라서 못 구한다 라는 내가 조건에 얘기했던 게 있죠. 그게 딱 이거죠. 뭐 두근 사이에 K가 있을 때. 자, 이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두근이 있어요. 맞죠? 두근 사이에 1이 있대요 여기에. 맞니? 이렇게 나왔을 땐 판별식 쓸 필요가 없다 했어요. 그리고 축이 여기, 1이 여기 있으면 축보다 크지만 1이 여기 있으면 축보다 작죠. 그래서 이거는 몰라서 못 구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만 알면 돼요? 대입한 값만 알면 돼요. 1 집어넣으면 여기 1 집어넣으면 무슨 값 나오니? 이거 음수 나오죠? 1 집어넣읍시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3-5a 플러스 a제곱 플러스 1이 음수 나온다 이거야. 이게 끝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0보다 작습니다. 이거 인수분해 하면 a-4, a-1이 0보다 작죠. 그럼 a는 1과 4 사이입니다 가 되죠. 됩니까? 간단하죠 이거는. 자, 그 다음 두근이 전부 다 뭐 어떤 수와 어떤 수 사이에 있더라,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프 그려서 판단해주면 돼요. 똑같이 얘가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2차함수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리고 x주 여기에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 값을 보고 우리 두 근이라고 부르잖아. 맞니? 자, 두 근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두 근이 0하고 2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러면 0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똑같이 아까처럼 비교합시다. 첫 번째 뭐 써야 돼요? 판별식 써야 되죠? 맞니? 판별식 써야 됩니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씁시다. 판별식 D는 m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자, 정리만 합니다. 이거 풀면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 그 다음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고 4m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 자, 플러스 4 마이너스 4 날라가죠. m제곱 플러스 8m 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됐니? 정리합시다. m 플러스 8 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지금 가장자리값이야 사이값이야? 가장자리값이지. 가장자리값이니까 다 먼저 들어가야 돼. m은 작은 수보다 더 작고 m은 그 중에 큰 것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8하고 0이니까 맞죠? 두 번째 뭐 구해야 됩니까? 뭐 구하면 돼요? 대입한 값입니까? 맞죠? 첫 번째 뭐 대입하면? 0 대입하면 양수 나와요, 음수 나와요? 집중해. 0 대입하면 양수 나와, 음수 나와? 양수. 2 대입하면요? 양수. 그래서 둘 다 성립하면 되죠. F0은요, 응집은 빵빵 다 날아가고 마이너스에 m-1 하면 돼. 이게 양수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m이니까 이거 넘어가면 m
1 이렇게 되죠. F 1번 잘라야 돼. 그 다음 1은요 아 2죠 20으로 넣으면요 20으로 얼마 돼? 4 마이너스 M 플러스 2 곱하기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이것도 양수 나와야 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냥 단순 계산입니다. 정리할게요. 4 마이너스 2M 플러스 4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요거 3M이죠. 넘어가고 4, 4, 1이니까 9입니다. 아 따라서 M은 3보다 작아야죠. 지금 나온 걸 다 잡아줘야 됩니다. 첫 번째 판별식 이 조건 잡아야 되죠. 두 번째 얘랑 얘 이 조건 잡아야 되죠. 맞니? 맞아요. 세 번째 자 또 뭐 있노? 축 축은 어떻게 돼야 돼요? 축 어떻게 합니까? 마이너스 2a 분의 b잖아. 맞니? 마이너스 2a 하면 마이너스 2분의 b 플러스 m 플러스 1로 바뀝니까? 맞죠? 맞니? 근데 이 축도 당연히 축이 여기 있거든. 이 축은 당연히 뭐하고 뭐 사이 있어야 돼요? 0하고 2 사이 있어야 되죠. 따라서 아 2분의 m 플러스 2가 0하고 2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m 플러스 2는요 0과 4 사이에 있어야 되고요 m은요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어야 되죠. 3분의 1은 어디요? 뭐 잘못했나? 계산 잘못했어요. 어디 어디? f 2 f 대입이 있을 때 3분의 1이에요. 그럼 3분의 1 네, 계산 뭐 잘못했니?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지금은 네. 아, 이게 마이너스 합니까? 그냥. 그럼 이게 1 되나? 1이 돼요? 네. 이겁니까? 어, 미안. 자, 그리고 세 번째 뭐? 얘죠? 됐니? 이거 연립합시다. 연립하면 숫자 정리하자. 첫 번째, 마이너스 8하고 0이죠. 얘 색칠해서 어느 쪽으로? 왼쪽. 색칠해서 오른쪽으로. 높이 일치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나중에 안 헷갈립니다. 두 번째, 1하고 3분의 1이죠. 얘는 3분의 1보다 작고 1보다 작으니까 이거 두 개 공통 자체가 일단 3분의 1보다 작다잖아. 무슨 말 이해됩니까? 1보다 작으면서 3분의 1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3분의 1보다 작다죠.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야. 마이너스 2 여기 있고요. 2 여기 있죠. 자 그럼 얘도 이런 식으로 나와야죠. 이거 세 개 다 공통 부분 이거밖에 없죠? 네. 맞니? 자 내가 애들 계속 얘기하는데 쌤 여기에 해당 안 되잖아요 하는데 얘랑 얘는 한 세트입니다. 맞죠 이거? 한 세트니까 어디에도 포함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끝났네요. 다음은 0하고 3분의 1. 0보다는 M은 뭐보다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1보다는 작다 이러나옵니까? 되겠어요? 네. 어렵니 이거? 아니요. 단순 계산이잖아 맞지? 2차 부등식 못 푼다 하면 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사이가 가장자리값 말아도 틀린 문제가 아니죠. 자 그다음 이번에 그 근위 위치인데요. 자 봐봐 이 2차 방정식이 한 근이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고 또 다른 한 근은 2와 3 사이에 있습니다. 얘도 봐봐 지금 근이 두 근이 아, 그래프 그려서 봐줄게요. 근이 어딘가에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죠. 자, A 값은 내가 지금 몰라. 자, 그러면 A가 내가 양수라고 가정합시다. A가 양수라고 가정합시다. 문제에서 다른 말 없죠. A가 양수라고 가정했을 때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나올 거야. 맞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한 근을 알파라 하고 이 나오는 한 근을 베타라 할 거야. 그리고 이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고 또 다른 한 건 2와 3 사이 있다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있고 여기 0 있고 여기 2 있고 여기 3 있다는 말이죠. 말들 이해 돼요? 그래야 한 건이 0하고 마이너스 1, 2하고 3 이런 식으로 끼어있잖아. 이런 문제 나오면 뭐 하면 돼요? 대입만 하면 돼요. 자, 왜? 근 이미 무조건 두 개 나와야 성립하는 거거든. 축도 지금 모르죠? 맞지? 아까 문제랑 똑같이 뭐만 하면 돼? 대입만 하면 돼요. 단, 대입은 몇 군데 해야 된다는 거야? 네 번. 네 번 해야 되죠, 네 번. 맞지? 요거 먼저 정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정리하고
맞죠? 그리고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되죠. 자, 첫 번째가 정리합시다. F-1은 얼마나 오죠? 자, 하나씩 다 하자. F-1 첫 번째 못 하지 말고 F-1, F0, F2, F3. 자, 하나씩 다 합시다. 마이너스 1집으로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1집으로면 A 됩니까? 맞아요. 또 마이너스 1집으로면 A 플러스 1 됩니까? 마이너스 4. 이거 지금 뭐 돼야 돼? 양수 돼야 되죠.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2A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넘어가면 3. 그럼 2A가 3보다 크니까 A는 뭐보다 크다? 2분의 3보다 크나? 0집으로 하면 빵빵 다 나라고 뭐 나와요? 0집으로 하면 이거는 보는 게 아니야. 이거는 는 0은 2차 방식 근을 언급했던 거야. 이걸 만족하는 근 이런 거 나올게. 이거 보지 말고 요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알겠지? 0집으로 하면 얼마나 와요? 마이너스 4. 이게 0보다 작죠? 당연히 작아야 된다 했고. 맞지? 그럼 이건 볼 필요가 없죠? 20으로 하면 얼마 돼요? 20으로 하면 4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입니까? 이거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럼 2A는 어떻게 돼야 돼? 6보다 작아야 되나? 그럼 A는 3보다 작아야 돼요? F3은요? 9A.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네. 이게 0보다 커야 되죠? 네. 그러면 어떻게 나오죠? 6A. 이거 알까? 왜, 왜? 저는 틀렸어. 아니, A가 얼마나 돼야 돼요? 6분의 7보다 커야 돼. 자, 이거 연립하면 어떻게 나와요? 얘랑, 얘는 쓸 필요 없었다, 맞지? 얘랑 얘잖아. 그럼 A는 2분의 3보다 크고, 3보다 작으면서 6분의 7보다 커야 돼. 자, 6분의 7, 1. 얼마? 2분의 3, 1. 이게 2분의 3 이렇게 있겠네. 아니지. 2분의 3 맞죠? 그 다음에 이게 얼마야? 3이다. A는 2분의 3보다 커야 되고, 6분의 7보다 커야 되고, 3보다는 작아야 돼. 공통감이 이겁니까? 맞니? 자, 그럼 A 얼마 나오니? 집중해. 이거 나옵니까? 네. 맞아요. 내가 지금 가정을 어떻게 잡았어요? A가. 양수라는 가정으로 잡았지? 맞니? A가 음수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책에서 한 것도 안 나왔네. A가 음수이면 어떻게 돼요? 그래프 이렇게 됩니까? 네. 맞아요? 네. 자, 이건 똑같이 하는 건데, 이제 다 알 거야. 생각해보면, 숫자 집어넣고 하면 다 똑같으니까, 여기 나오는 것만 바꾸면 돼. 부등호만 바꾸면 돼요. 맞죠? 자, 일단 해보자. 여기 뭔데요? 아까 뭐였노? 마이너스 1하고 0, 1하고 2. 2하고 3인가? 네. 그래서 이걸로 만드는 게 4가지가 나왔잖아. 맞아요? F-1하고 F0하고 F 뭐하고? 2하고 F3이지. 맞니? 근데 다 해볼 필요가 없는 게 아까 내가 해놨으니까 이거 풀면 어떻게 나온다? A는 2분의 3보다 작다 나와야 되지. 네. 그리고 0집으로 얼마나? 0집으로 아까 0집으로 얼마나 왔어? X에 마이너스 4 나왔지. 근데 이 그래프로 따진다면 0집으로 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음수가 나와야 되잖아. 맞지? 따라서 얘는 조건을 만족해 안 해? 안 해. 그래서 못한 겁니다. 알겠어요. 지금 책에서는 따로 언급이 없었네. 아, 있네. 위에 한 줄로 적 답에는 F0이 마이너스 4이므로 0보다 작다 뭐 이렇게 정리돼 있죠. 맞지? 자,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일단 A가 음수일 때는 요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쌤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왜 안 되는지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 자, 뭐 똑같은 문제겠죠. 5번에는 똑같이 어떤 2차 방식의 한 근이 1보다 크고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럼 얘 조건 해봅시다. 자, 여기 두 근이 있어요. 맞죠? 근데 한 놈은 1보다 크고 다른 한 놈은 마이너스 1보다 작대. 그럼 내가 한 놈이 1보다 커야 되니까 얘가 여기 1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1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죠. 마이너스 1은 무조건 이거보다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거든. 맞죠? 그럼 숫자가 안 맞잖아. 그럼 1이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1 여기 있을 때 상관은 없죠. 한 놈은 1보다 크고 하나는 1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면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 1과 1이 이렇게 있으면 이 문제도 말 못 따라오죠. 왜? 한 거는 1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뭐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죠. 맞지? 그러면 두 개만 알면 되네요. 뭐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자, 마이너스 1하고 1만 집어넣어 봅시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1.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1 플러스 m 마이너스 2가 음수. 두 번째 1 집어넣으면 1 m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m 마이너스 2가 음수. 지금 이거죠? 정리합시다. 이거 정리하면 얼마 돼요? 자, 부호 다 반대로 바꿀 겁니다. m제곱 마이너스 m 빵이가 이거 0보다 크다죠? 자, m-1이 어떻게 된다? 0보다 크다. 가장자리 맞나? 그럼 작은 거보다는 뭐 해야 되고? 더 작아야 되고 큰 거보다는 커야 됩니다. 두 번째 예 정리합시다. m제곱 플러스 m 얘랑 얘랑 날아가니까 이거 마이너스 2 되죠? 자, 이거 인수분해 됩니다. m 플러스 2 m-1은 0보다 작다. 사이값이죠? m은 마이너스 2와 뭐 사이다? 1 사이다. 맞니? 자, 이제 뭐만 또 틀렸어요? 아니요. 자, 그 다음 뭐 한다? 계산 틀리면 얘기해라. 선생님, 좀 빨리 풀라고. 지금 범위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2, 0, 1이가. 맞죠? 하나는 0보다 작고 1보다 크다. 맞니? 두 번째는 마이너스 2하고 1하고 4이다. 그러면 공통 이겁니까? 이거 맞아요? 다음은 어떻게 돼야 돼요? m은 뭐보다는 커야 되고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되고 뭐보다는 작습니다. 0보다는 작습니다.